안녕하세요, 졸업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졸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훈련대회를 갔다 왔는데, 훈련대회에서 졸업학 식구가 갑자기 나타나서 막 얼굴 빨개져가지고 전 기려는 거예요. 아, 졸업아, 그거 훈련된 게 사온 거 아니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한다. 훈련된 게를 사와가지고 훈련대회를 뛰고, 그렇게 홈잡고 지낸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하셨대요. 저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했어요. 그래서 조르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조르바는 제가 훈련된 개를 사온 게 아니라요. 제가 강사모에서 25만 원 주고 사온 강아지입니다. 예. 분양가가 25만 원이었는데 제가 대회를 뛸 수도 있으니까 협동사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무려 28만 원이란 거금을 주고 분양받은 아이입니다. 생후 45일 때부터 제가 훈련을 시켰고요. 지금까지 쭉 제가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돌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 제가 이게 훈련소에서 훈련을 쭉 배워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누구한테 이 도제적인 시스템에서 스승을 모시고 이렇게 훈련을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35, 36대까지 저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우연히 개를 기르게 됐고, 개들이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뭐야?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훈련사들은 훈련소에서 어린 나이 들어가서 허드렛일 하면서 정말 힘들게 성장을 하죠. 근데, 이제, 어디, 그들의 입장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놈이 갑자기 나타나서 대회에서 저런 모습을 보이니까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면 저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거든. 그 사람들은 이게 도제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서로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구냐?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나와서 저렇게 훈련된 개를 데리고 대회에 나올 수 없다라고 추측을 했겠죠. 그리고 그 추측을 사실처럼 얘기를 한 거죠. 예. 추측을 하는 건 자유지만 그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게 전혀 이해를 안 가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한 거그 안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치 뭐 사실이 아니고 어떻게 강성으로 써온 걸. 그리고 저한테 걔는 그러니까 저한테 졸업하는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그냥 걔는 아니에요. 제가 지금은 훈련사라는 제가 훈련사로서 살고 있지만 저한테 걔가 그냥 직업은 아닙니다. 직업은 의미를 그냥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정을 갖고 교육을 시킨 조르바에 대해서 뭐 훈련된 개를 사왔다. 그래서 저렇게 폼잡고 산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그런 게 궁금하면 대회장에서 직접 눈 마주치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럴 수는 없겠지. 그럴 수는 없어. 저를 욕하는 사람들 중에서 단한 사람도 제 눈을 보고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지. 그럴 수 없지. 여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 아니고요. 이참에 제가 조르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조르바가 BH, IGP 1, 2다 1등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GP 3 이번에 나갔는데 2등 했어요. 준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세계대회 나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계대회는 3까지 따야지 나갈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잠을 못 자겠더라고, 3를 못 따서. 그래서 이번에 6개월 준비해서 다시 나갔습니다. 조금 부족했습니다. 근데 대회는 내년 2020년 네덜란드 아펠두른이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9월 9일날. 이제는 그 대회를 목적으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강사모 출신 조르바가 세계대회를 나간다는 거죠. 와. 여기서 오는 쾌감이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이게 어떤 쾌감이냐? 이 세상이라는 거는 이 정교한 형식이 있잖아요. 벗어날 수 없는 형식. 그 형식이 무슨 학벌주의일 수도 있고, 뭐 자본주의적인 논리에 의한
어떤 갑을 관계일 수도 있고, 정교한 시스템이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죠. 네. 거기서 막 아둥바둥 싸우는 거야. 그 틀 안에서 아둥바둥 싸우는 거죠. 근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형식을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죠. 저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제가 인생을 훈련사로 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 타이밍에 조르바를 만났어요. 근데 얘가 감사원 출신이야, 25만원. 이 애가 기존의 사람들의 상식과 틀을 벗어나서 세계대회에 나간다는 거죠. 여기에서 오는 쾌감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훈련사들이 많지만, 우리나라 훈련사들 중에 세계대회에 도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올해 FCI 세계대회에서 우리나라에서 출전한 사람이 2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직관원장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사는 한 명이 출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예금 문화가 발전이 없는 거예요. 훈련사들이 세계대회에 출전을 안 하죠. 그러니까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한참 밑에 있을 수밖에 없죠. 일반인들은 더 무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방송에서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기이한 애견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꾸냐는 거죠. 그거는 일반인들의 애견 수준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세상이 변하는 거죠. 강사무 출신 조로바가 세계대회에 도전을 합니다. 훈련을 누구한테 배우지 않고 여러분들처럼 그냥 걔가 좋아서 어느 순간 걔에 빠졌다가 걔를 탐구하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 목적은 저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전체적인 문화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자꾸 대중적인 얘기 하라는데, 대중적인 얘기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조금 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보여줘야 돼. 근데 초로바가 참 보여주기 좋잖아요. 여러분들 저랑 경합을 벌이는 개들의 혈통과 출신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네. 근데 초로바가 그 경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거죠.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어요. 그 길을 저 혼자 갈 수는 없어요. 지금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길을 함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애견 문화의 순위 쭉 올라가는 거죠. 그런 멋진 세상을 꿈꿔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